자, 시작. 이어서 시작합니다. 제8 점령 캠페인. 12담의 8이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캠페인에서 프롤로그 그리고 1, 2가 됐고, 두 번째에서 3, 4 이런 식으로 한 캠페인에 여러 캠페인이 들어있어서 지금 임무 8이지만 아마 13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타린 피레키우스 연합은 마침 정신보호력을 찾았다. 정신보호력에는 티페르 저그 아군을 만들기 위해 점령할 물건 건물로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티페르 저그를 아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파 분열기를 가지러 갔고요. 타린과 프레키우스는 이 안에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 곧 아프레스가 보낸 티페리아 정규군 함대가 플러문드와 호위 함대를 후퇴하였고, 이제 정신파 분열기 안에 남은 병력들만이 정신파 분열기 안쪽의 적들과 바깥의 함대에서 내보내는 적들을 동시에 상대하여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두개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에? 들어가는 임무랑 방어 임무랑? 그렇네. 13, 14네요. 처음 플레이어는 임무 전체. 아, 분할 작전 시작하도록 하죠. 야, 조합이 무슨. 난 저그는 저그 단일만 있을 때가 더 멋있는 것 같네요. 저그 다른 거랑 섞이면 약간 뭐, 괴리감이 있네. 20번에 격파할 수 있다. 제어실에서 저거 통제법을 익히고 있고, 작전 어떻게 되지? 아이고. 프레키우스님이라 그러네? 왜 님이라 그래? 은이라 그런가? 생명의 은이라? 프로소스가 자네 의문에 해답을 주겠지. 오, 그거네. 암흑 집정관 캠페인에 유즈맵에서 나오는 공격 있네. 아까 했는데 공격이 없더라고요. 다른 그 신전 부수기를 했는데 공격 기능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암흑기사 두 명이 합체됐으며 활류 정신제어 대울라 능력이 있습니다. 캐로베스 용기병은 저가 디플레 잔입하기 전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라고 돼 있는데, 일단 캐로베스 용기병은 약간 다른 용기병이겠죠? 암흑 지정관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빨리 해야겠네요. 이건 다내거 아니죠? 조금만 데려가면 돼? 영웅도 없어. 영웅 있구나. 뭔데 얘가? 얘 이거 얼굴이야. 25를 넘는 피해는 받지 않습니다. 정신제어 능력을 해서 알 대혼란 기절시킨다. 12초 동안 기절시킨다고? 일단 제어하죠. 시간 너무 없다. 근데 뭐 즐길 수가 없어. 잠복해 공격이 가능하다. 얘는 그냥 불멸이 한번 된다. 이게 다야? 전투력은 그냥 용기병 같죠? 좋아 보진 않네요. 어야야야야야! 아, 저기가 이렇게 뚫리는 거야? 이래서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잠깐.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위험하다,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거.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위쪽에 길이 있는데, 일단은. 얘들 2번으로 등록해서. 정신지배는 나중 일이고, 일단 제거를 하죠. 정신지배로 병사 늘리면서 싸워야 되나 보네. 일단 싸우자. 마나 좀 아껴두고. 야, 씨. 뭔데 이거? 새로운 부가 이벤트가 나온 거 같죠? 회피하는 동안 때리고, 얘가 똑똑해서 회피를 하는데 그 사이에 때릴 수가 있네.
남은 두 마리를 어떻게 할까요? 인벤토리 암흑지가 확보 맡겨둬라. 완료됩니다. 나머진 대울란이다. 일단 뭐 이동하겠습니다. 대울란이고 나발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우리 그 캐로베스 용기병은 풀피네? 암흑직전관 사용할 때다. 어, 되게 재밌겠다. 이거 정신지배를 한다는 게. 그리고 실드가 되게 적네요. 200이네요. 225네 총 그럼 체력이 되게 약한 거 아니야? 아, 뭐 일단 능력이 되게 좋으니까 뭐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 그냥 스톰을 뿌려야 되나? 체력이 몇인데? 100. 아, 일단 보내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어, 좋아요. 빨리 이동하죠. 어, 웃기지 마, 야, 웃기지 마. 큰일 날 뻔했네. 어, 뭐야? 선발대 병사들이 있어. 아, 아, 좋구요. 개꿀이죠. 테란이 생겼네요, 갑자기. 125 마나 아껴둬야겠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뭐 하라 그러지 않았나? 아, 이거를 하라고? 아니, 나중에 일단 뚫고 가고요. 아, 실드 좀 채워줘. 뭐 채워줘 능력 없어? 너무 아파. 아파.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진짜 너무 많다. 진짜 인간 좀 말도 안 된다. 추적도살자 잡고 아 이거 뭐라고 이 언덕 근데 잠깐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거야? 어 이길 수 있다 강하다 엄청 세다 깨고 와어 벤시가 신의 한 손데? 어 울트라랑 벤시야 오 조합 빨리 깨. 금방 빌린다, 되게. 저거는 뭐 알아서 막던가 뿔던가 하겠지. 자. 어, 잡어. 어, 벤시가 신의 한 수인데? 뭐야. 뭐가 나왔던 거야? 뭐, 튼튼해? 동맹이 공격받고 네, 갑니다. 있습니다. 이동 계속 하고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잠깐 저거 나왔다는 건 지금 하나에게 우리는 나한테 무너라. 스톰으로 깨라는 거지. 엔타 회사다. 모두 살아. 우리는 집중한다. 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마나 너무 없어. 다른데 쓸 수가 없다. 근데 울트라를 먹은 건 진짜 위안이 되는데. 붉은색은 뭐야? 웃기지 마. 씨. 마나 없어. 어, 마나 채워주는 거 보소. 센스쟁이들. 12초다. 무려 12초다. 개꿀. 야, 이거 지켰으면 이득 아니야? 완전 이득 아니야? 야, 토라스크 진짜 세다. 가자. 본적 없는 놈이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낙천적인 거 보소. 아, 제발 저것만은 안 돼요. 어, 좋아, 토라스크 좋아. 오메! 야, 빨리 가! 덩치 보여줘! 하고 빼고, 그치, 어그로 주고, 야! 환상적이다. 정사 많구요. 울트라가 몸빵하다니. 구출하면 병력이 합류될 거야.
자자자자자자자자. 에너지가. 뭐라고 하셨죠? 출동 중. 맡겨주세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풀리냐? 오늘 뭔가 되는 날인가 같은데. 매직도 많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얘네만 보내자. 매직 꺼주시고요. 나를 때 나드시고요. 좋아요. 유령 요원 준다며. 사기꾼인가? 일단 가. 일단 많으니까 상관없어. 좋아요. 유령 요원 잠금 있는 애들이죠. 얘를 3번에다 두자. 유령 요원을 3번에 이동을 하도록 하죠. 뭐라고요? 야, 25마리? 저거 어떻게 하고 저렇게 만들었냐? 어떻게 하고 저렇게 만들었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쭉쭉 이동하자. 오메 저기 뭐야? 어 좋아. 토라스크 좋구요. 오빠가 미쳤구요. 어 이거는 스톱 쓸 것도 없다. 토라스크님이 계시니까. 뭔지지? 그리고 저걸 뚫쳐버리면 끝장이야. 선발 보낸 부대 중 사신이 있거든. 언덕에서 보탐을 부수면 되는 거야. 야 게임성 미쳤다. 야, 게임 개발자도 되겠는데? 대단한데? 어떻게 잘 만드냐 게임을. 왜 사신이 나왔죠. 스타트의 유닛을 설명해준 역할까지 훌륭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오자. 야 야 거기서 뭐하냐. 숨어. 저런. 일단은 됐고. 가자. 잡아. 저 언덕으로 가서 일로 가는 거겠죠. 이것만 깨면 된다. 아니 여기서 그냥 홀드 박어. 갖고 얘가 가면 된다. 자, 내 이래봬도 얘네도 있지 않습니까, 은진? 가서 뭐야? 아 일로 돌아가라고? 아 이렇게 싸워. 한번 너희도 은신해서 가고. 야, 길을 왜 이렇게 만들어. 길을 뭔가 이래. 일로 가는 건가?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 일단 가자. 길 외웠다. 자 얘네도 일로 와서 올라와. 여기 합류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일로 와. 일로 너희 일로 갔다가 아 불편하네. 이렇게 오고 너희 먼저 돌아가고 3번은 음식 풀고. 자 먼저 나오고 너는 커서 못 나와 보이 멍청하게도. 자 나오시고. 술 못 가냐? 잠깐만 웃기지 마. 야, 너희 목 아니야 갈 수 있잖아. 일로 왔었잖아 한번. 아 덩치 때문에 못 가나 보네. 아 제발 울트라는 가잖아. 아 싫어하냐? 아 너는 거기서 막고 있어. 오면은 막아 니가. 너 내려오고. 그럼. 2분 남았어. 토라스코 막아줄 거야. 3초 막아줄 거야.
그거는 뭐 힘으로 밀면 될 것 같고 세지도 않고 죽이기도 합니다. 거의 근접했다고? 아니야, 저 언덕은 튼튼해. 나 언덕을 믿고. 뭐하니?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일로 와. 자. 어떻게 이제 짜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동맹 기지가 대체 뭐 시키려고? 아, 저쪽이야. 자, 이거는 우리 암흑 집장관 4번에 두고요. 이것만 깨면 되는 거네. 4번. 이거. 2번. 2번. 좋아요. 뭐야? 좋은 거 맞아? 어디야?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어. 뛰어 뛰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 근데 저글링. 어, 잠깐만, 제발, 제발. 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 심플해져 버렸잖아 게임이 이러면. 어? 응? 어? 아! 얘네도 내 거였어? 문제 없습니다. 아, 얘네도 내 거였어? 아, 난 쟤네 아닌 줄 알았지. 아. 아, 오래 걸리잖아, 이러 오는데. 쟤 뭐야? 왜 이런 데 생겼어? 아,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나왔냐, 그럼? 아, 얘네 나중에 합류한 건가? 명령 대기 중. 너무 저기 아니야. 분명 용기병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나온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바보는 적들이 안 온다. 이거 정도면 금방 뚫리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얘는 왜 멀쩡해? 지원 바란다. 뭐야 얘네들은? 신호 수신 중. 아, 설마 지금 좀 와봐. 만날 해적놈들 확인. 문제 없습니다. 설마 여기 뭐가 젠리 대회급 맞는 건가?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에이 설마.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빨리 합류하자.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리아 되게 걸음걸이가 빠르다. 확인. 좌표 확인. 이렇게 신나게 건너네요.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도 합류해. 일로 와. 오는 길에 다 제거하면서. 통신 상태 이상 없는데. 뭐. 좌표 확인. 아, 일로 해서 오라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일로. 자. 얘는 뭔데 내 거가? 아 여기 내 거 이거. 명령 대기 중. 뭐죠? 신 상태 이상 뭐. 가자. 아, 뭐 여기 없는데? 확인. 그리고 우리는 칼라의 빛이. 야 뭐야. 명령 대기. 무슨 뜻? 신호 수신. 아, 뭐 떴어? 에이, 가자. 해적놈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맞췄네.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신호 수신 중. 아지구. 통신 상태 이상 뭐. 얘는 왜 여기 껴 있는 거죠? 뭔 무슨 억까심정으로 여기 껴 있는 거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우, 느린 것 봐. 신호 수신 중.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확인. 전방을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토라스크가 너무 아쉽다. 여기 못 지나가는 게. 되게 세다 근데 토라스크 마음에 든다. 좌표 진짜로. 확인. 이제 어쨌든 찍으면 되겠죠? 야, 영 이거 그거죠? 해병급이죠, 속도. 거기 50에 방어력 6에 800. 괴물이네. 방어력 6이면은 캐리어가 때리면 1다나? 야, 무시무시하다. 맵 되게 길었어. 이렇게 해서 연결을 만들었다는 게 축축해서. 확인. 그리고 뭘 뺐더라도 쉽게 깰만한 그런 유닛은 없었네요. 좌표 확인. 이거 뺏고 뭔가를 겨눈 게 없지만.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병사만 지상으로 빠져나간다. 버리고 갔습니다. 한 두 칸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아요. 분할 작전 완료. 경과 시간 25분. 프레키우스와의 합류 14번째 임무. 이번에 건설을 하나 보죠. 자원 린다가 있으니까. 이게 노란색 적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해적은 하얀색이었는데 이번에 노란색 적이 나왔고요. 아프레스 군의 장벽 부실하다. 그 드론이 나왔어요. 뭐 나 착한 애들인데 반란군인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공격한 거 아니야 그냥? 보자마자? 티페르 망자의 한국군 적이 지났었나 보군. 침착하게 전진기를 짓고 기다려보자고. 짓는 형식이면은 약간 오래 걸릴 만한 미션이네요. 이번 편은 두 개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 저 지청 맞아? 상태 이상 뭐. 명령 대기 중. 어 뭐야 이거. 알겠습니다. 비정규군 검을 모두 파괴하면 일기수로 검을 설치할 거다. 좌표 확인. 아, 내 일꾼이 아니라 자동으로 설치를 하는 거야? 내가 뽑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피해 두 개니까 플레이 타임을 줄이려고 이렇게 했나 보네요. 그 빨리 때리는 거. 빨리 때리는 거. 명령 대기 중.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어우, 위험하죠? 살인사령관 그의 이등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망했는데? 스페라티엘 LS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 모두 괴멸당할지 모르고. 정신파 분열하기 기내 안에선 아프레스군 우리의 강한 공격 손실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병력을 뚫고 와야 된다. 처리하면 그쪽 갈 수 있으니. 아, 병력을 뚫고 도와주러 가야 된다고? 야, 와, 영웅 4명이야. 와, 대박. 뭔 일 있어요? 오, 이번에는 저그가 생겼습니다. 한번 이번 임무 업그레이드 전부 다 살펴보죠. 전투 방패 그리고 화염 증폭기 철인의 장갑. 동영학 충격 완화복, 사신, 저글링 대군주 맹독충, 유령 골리앗. 보다시피, 기본한 업그레이드에 프로토스키 있는데? 용기병도 있고? 근데 일단 테란이랑 저그만 있고, 저그의 정신분열기를 통해서 이제 저그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나왔죠. 바키와 히드라, 바드라, 대군주 저글링 맹독충, 저글링 맹독충, 바드라, 무리왕. 공생충으로 산란한다. 이거는 기본 스타2의 그곳인 것 같습니다. 어떤 빌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무관 받으라 해야 되나? 의무관 받으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시에 사용합니다. 와. 진짜야? 여기는 또 먹는 게 없네. 일단은 실드업은 해주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재단의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장납니다. 케르베로스 용병. 케르베로스 용병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다른 거에 비해서? 좌표 확인. 이게 누군데? 브레키우스는 여기 있는 얘야. 아. 실드 회복에 서밋 표식. 바로 감소시켜 받는 피해를 증가시킨다. 일단 자원을 캐겠습니다. 먼저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갔어. 가스 히드라가 마린보다는 여기 인구가 따로 돼 있네. 근데 그걸 떠나서 테란 인구는 없어요. 프로토스는 있는데 신기한 게 테란 인구는 여기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건 거지 이게? 일단 적으로 하자. 공격을 저가 셀 것 같으니까 테란은 못 하겠더라고요. 신호 수신 중. 문제 없어. 셋이서 가서 좀 사냥하고 와.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스킬도 하나 더. 야! 그럼 안 되잖아. 와! 이번 거 장난 아니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제 힐을 해야 되는데 매직이 있어야겠죠? 일로 공격은 안 올 것 같고 시체매 망령 골리앗 과학 전투 순양함 너 못 뽑을 수 있어. 거드미지나 시야방경 수송 산란못 일단 저거 하자. 유탈도 되네. 유탈이 필요할까? 개멸충. 이게 그거네. 그 마저도 안 아픈 소환하는 거. 일단 이조합 합니다. 계속. 큰일 났는데 되게 센데? 일꾼이 하나도 없어. 이거 보험 들어 놨겠지. 에이 웃기지 말자. 이거 너무 아프다. 어차피 할 거니까. 아 지를 데가 없네. 일단 저기까지만 지어. 의무관. 그거 외에는 딱히 뽑고 싶은 건 없다. 어느 게 테란이야? 이게 뽑히면은 인구 올라간 거 보면 나오겠죠? 아니 근데 인구가 없는데 그냥. 아 이게 테란이지? 아 그럼 다 200까지 되는 거야? 좋아 일단 좋아 일단 좋아. 프로토스 이쪽은 알아서 지금 막을 거 같고요. 얘네를 3번에 저장을 하자. 그리고 공격 들어오는 쪽에 방어하기로 하고 3번 이러러 가자. 이건 뭐야? 공격을 못하게 한다. 어디서 업글하는 거야? 통신 상태 이상. 업글 건물 여기 있잖아. 저그 업글 없지. 저그는 그냥 아예 없네. 일단은 자 회복하고요. 히드라 일단 바퀴를 먼저 하자. 바퀴를 먼저 하고 히드라도 같이 히드라 업글 올리고 두 개만 올리면 되겠지? 저 근데 암호를 껐기 때문에. 아이씨 그렇게 지어버리면은 세서 그리고 여왕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보급구가 부족하다. 기지가 공격받고 좋아요. 벌써 막았어? 아 고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빨리 야 일단은 지금은 잘 막는다. 당장은 잘 막는다. 암흑집정관 합체. 일단 이동하고요. 암흑집정관을 오면 안 돼? 내가 가야 돼? 잠깐만요. 얘네 오면 안 되나요? 자원이 왜 이렇게 썩어나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안 돼. 근데 이거 약간 방어 병력 뽑고 탱크 좀 뽑자. 아, 잘 생각해서 해야겠다 이거. 막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히드라. 히드라 의무관 조합, 사거리 증가, 이동 속도 증가. 그리고
방, 공업. 일무관도 방어력이 필요할라나? 일단 진짜 돈 많으니까.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잠깐만, 포화를 맞는다고? 저거 어떡하라고? 아 일단 얘네 보내자. 이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더럽게 비싸네요. 이렇게 비싼가요 원래?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어 불안해. 어 너무 불안해. 준비 완료. 예, 그 운송기 어디 있어? 운송해서 언덕에다가 배치를 하자. 아니야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자, 일단 여기다가 배치하고. 아 안 좋아. 일단 회복은 되는데 안 좋아. 대도 안 좋아. 자 어디 있는 거야 탱크가? 아 그걸 언제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정신없어. 저렴한 걸 다 뽑아주고요. 근데 이거 변신하는 게 없네요? 그냥 드리기가 바로 있네요? 이동이랑? 아 이동이란다. 변신이 없는데? 대군주 변태하는 게 없는데? 쓸 수 있는 거 맞아? 야 바로야? 다이렉트야? 디텍트도 되고? 너무 사기 아닙니까 대군주? 야 뭐야 나를 많이 노리는데. 가자. 다 보여. 확인.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한번 막았으니까 가자. 좌표 확인. 언덕을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테란은 안 들어가지니? 아 그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자, 넣어주세요. 연구 완료. 뭐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아야 어디 가냐? 자. 됐어 많아. 병사 많아. 자원도 많아. 됐어. 업그레이드 올려. 여기 탱크가 불안한데. 들어와. 어유. 잘 쳐내고 있죠. 아. 그렇지. 됐어. 가자.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유, 귀찮네.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업하고 일무관도 뽑고. 저 모은다. 됐어. 아, 파랑색 아니네. 좋아요. 바퀴까지 받은 다음에. 아, 너무 인구가 적은데. 받을 만큼 받고. 가스가 갈기 애벌레에서 봤는데. 갈기 품자. 이거지 잡고 가는 거. 나의 것이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이 템플러 좀 뽑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다 시작하고. 어디가 아프세요? 일단은 가야지. 이거 이제 한번 가고. 가자.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돌아와. 미친 게임이야. 가차 없지? 황당하다. 황당해.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다가 배치해놓는 거는? 다 깨시고. 여기는 여기 당연히 있지. 그치 없을 리가 없지.
절로 도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알겠습니다. 확인. 잡을 수 있을 거야. 아, 공중할 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일단 지나가. 일단 지나가고. 일단 지나가고. 어 탱크 진짜 무시무시하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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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깬 거야 이러면? 이렇게 끝나? 이렇게 싱겁게 끝나? 아닌 것 같다? 싱겁게 끝날 것 같진 않고. 아 일단 뭐였죠? 스페랄트 레레스를 기다리면 되겠다. 나의 함장이 왔다. 아, 저거 우리 거다. 아, 배신하는 줄 알았잖아. 조종당해서 에리스가 에리스 싫다고 그러니까 자꾸 타이커스가 배신하는 줄 알았잖아. 신자는 껍데기 보호막으로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지 않소. 자원이 땅 중앙에 있던 구조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쪽은 이제 저그, 프로토스, 테란 전부 조합이고 해적은 저그를 뺏기고 프로토스 아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테란 단일이죠.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날카롭냐? 티펠에 프로토스가 숨어있어. 하지만 아프레스가 신전을 건드린다 보호막 파괴된 시간 문제다. 신전 프로토스는 적의 침략을 대비하자는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여 신의 숨자는 길을 선택했어. 그래서 우리 분열을 내고 약해졌지. 아프레스와 신전 프로토스가 싸운다면 우리는 그 틈을 타 전진해야 돼. 나아가서 신전 주위에 자원을 차지하면서 곧 티페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 난 가도 프로토스를 지키자는 말이었네만 괜찮은 계획이군. 당장 움직이도록 하세. 여기서 싸우는 거야? 어 잠깐만 3종족 다 해가지고 뚫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중으로 하는 게 제일 센 거 아닌가요? 아니군요? 아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다음 미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내일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만 뿅!